좋다 새소리. 아 새소리는 네 이겁니다. 몸 좀 풀고 새소리 틀까 아니면 그냥 바로 새소리를 틀어요? 아 새소리가 좀 약간 과한 건가요 혹시? 이겁니다. 아 이걸로 텐스가 나야죠. 아 저 우영이? 이걸로 우영이 간만에도 합니다. 어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아 제가 아, 일단은 요가기 전에 우리 신영이가 몸을 한번 풀고 한번 그러니까 무용을 배운 사람의 이 요가 그러니까 내가 무용을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요가를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왜냐면 요가 시켜도 좀 모르는데 막 배우긴 좀 뭐하잖아. 근데 이제 본인 내가 이 정도 시켜도 된다 이거 좀 보여줘야지. 아, 그럼 제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 춤을 보여주는 건데. 아니면 진짜로 한국 무용을 전공했으니까 한국 무용 하나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은데. 아, 한국 무용을 전공했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무용? 제가 한국 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걸그룹 댄스 하나 보여드리고. 좋다. 걸그룹 댄스 섹시하게 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무용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어디 한번 개판으로. 자,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은요, 인터넷 우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슈퍼피드와 함께 합니다, 오늘. 슈퍼피드로 나중에 동작을 보고, 우리 또 신영이, 우리 또 오늘 게스트가, 그걸 또 이제 본인의 또 이제, 취향에 맞게, 그 동작으로 또 해서 오늘 요가를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은 슈퍼피드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뭐 가능해요. 걸그룹 댄스 뭐 어떤 거? 자, 걸그룹 댄스. 네. 하이 댄스로 제가. 아, 야방 끝판왕님 11억 감사합니다. 네. 헐렁한 거 좋습니다. 아 이거 벗어야 돼. 항상 그 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춤을 위해서. 네. 잠시만요. 새소리 좀 잠깐 끄고. 예, 붕붕님 16억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자, 그런데 뭔가 또 부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 말 따는 건데 괜히 그냥 있어 보려고. 아, 괜히 있어 보려고 그렇죠. 맞죠? 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야! 야! 갑자기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 아! 그렇죠? 네. 와! 네, 갑니다. 야! 오! 자. 야. 음악이 잠시만요. 생방입니다, 여러분들. 어머. 야. 여러분들, 저는 안 되잖아요 지금. 와, 제가 네. 걸그룹 댄스 아유 우리 또
그렇죠, 그렇죠. 좀 딜레이 좀 쳐야 되는데. 어, 춤 너무 잘 춘다,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 역시 무용가 다운, 그렇죠. 개구먼, KBS 공채 개구먼, 겸 무용가 다운으로 또 자태를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태. 좋습니다. 야, 잘 춘다, 이제. 감사합니다. 머리 볼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네. 좋습니다. 무용가 클래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뭐. 요번에 진짜 한번 본인의 그, 이, 저걸 볼 수 있는. 진짜 한번 어떤 거를. 좀 약간, 좀 조금 진지하게 한 번. 진지하게 한 번,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 이 친구가 뭐, 댄스를 배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는 그 무용가 출신에 그렇죠. 한국 무용 전공인데, 여러분이라가지고. 이 친구가, 그럼요. 이건 또 많은 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한국 무용. 진짜 한국의 미양. 뽕이죠. 아, 저 뽕 그만. 뽕을. 네. 뽕에서 지금 그 땀이 맺히고 있을 거 알아요? 알아요? 아, 모르죠. 아, 죄송해요. 뽕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네. 네네. 그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뒤 20분 됐는데, 지금 벌써. 예, 네, 그렇죠. 땀이 흡수가 좀 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친구가 정말 옷깃을 딱 빼고 하니까 아 정말 그 무용가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 여러분들 이러도 점수 한번 못하는 게 없네. 지금 오랜만이니까 지금 순서 다 까먹었어요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또 이제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또 인터넷님 10장 감사합니다. 10억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얼굴에 개구리 무용 몸에 덜덜덜. 얼굴 왜 지금 고친 게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새조리로. 좋습니다. 우리 또 한전이 또 80억 감사합니다. 80억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봄현님 또 10억이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10억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한번 가나요? 아니면 배틀 하나? 춤 하나 배틀 하나 뺄까요? 좋지. 어떤 그 비보이스러운 약간. 좋다. 근데 일단은 참 그 전에 여러분들 오늘 참고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방송은요 이보시면 슈퍼피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서 슈퍼피드 치시면요 이렇게 어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걸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눌러서 네. 뭐 바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또 보실 수가 보면 또 25억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또 이런 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요가를 통해서 오늘 그 요가 동작 좀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슈퍼피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피드입니다 여러분들. 네, 좀 이따 요가로 또 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또
이런 재밌는 짤 너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저거. 신기하지?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가 한번 그럼 댄스 배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하고? 댄스 무슨 게 좀 약간 정하면서? 음악이요? 뭐 그 안무 같은 거 연습한 거. 안무 연습한 거 뭐가 있지? 안무가 혹시 아니더라도 아니요 음악에 따라서 뭔가 니글니글 어때? 니글니글이요? 이 음악 혹시 알아요? 자 들어봐. 음악을 같이 끊겼네요. 와. 이게? 지금 어디 행사에서 연락 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제 스텝 좀 연습하시고. 우리 요 스텝이다 먼저 배워봅시다. 방금 그 스텝 안 봐. 방금 스텝 한 번 봐. 이 스텝이 중요한 게 뭐?
감사합니다. 아, 또 때까지 온 귀신님 50억 감사합니다. 야, 50억 감사합니다. 또 아, 오늘 진정한 개그우먼, 진짜 개그우먼인데, 와, KBS 공채 개그우먼. 네, 땀이 인중에 엄청 외치네요. 야, 땀이 또 인중에 또. 오빠 이걸 갖고 다니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는? 그렇지, 땀만 인중에. 근데 이거 다 땀 뺏고 여기를 하는 거야, 이걸로? 그치, 그치. 너 맡으냐? 어. 이름 좋아요. 다시 표정 한번 하나 하겠어요? 어. 좋습니다. 자. 네, 한 개, 한 개. 자, 이제 여러분들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요가를 한번 좀 배워보는 한번. 순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 요가 또 했던 친구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오. 어때요, 여기? 지금 좋습니다. 오. 좋다. 네. 이제 좀 마음을 가졌고.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마음을 가졌고. 지금. 이제는 이제 요가를 좀 배우는 시간 한번. 요가를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요? 땀 닦고. 오케이, 땀 좀 닦으시고. 땀 닦는 모습도 안 나갑니다. 오! 혹시 뽕도 좀 닦나요? 아, 뽕이 진짜 찼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네. 이제 진지하게 할건데 이제 요가를 여러분들 진지하게 배웁니다. 진지하게. 우리 요가를 하면 좀 좋은 점. 요가를 배우는 게 좋다. 일단 이어집니다. 굉장히 그, 남성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유연해지는 느낌? 오케이. 네,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유연한 거?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카메라 어디다 설치할까요? 아니면. 야, 카메라 여기다 박아놓고.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고. 우리 연습 받고 그러면 됩니다. 네.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앉아서. 자, 옆에. 동작 어떤 거 하라고. 어플리케이션 뭐 따라하는 거. 네, 일단 여러분들 그 어플리케이션 그 슈퍼피드 여러분 보시죠. 이거시면 슈퍼피드를 일단 까시면요 여기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연애 꿀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또 저는 요즘 자주 보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폴더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되게 다양하게 보시면 뭐 보시면 얼짱, 심쿵, 움짤움짤, 꿀잼, 연애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뽀글 소리 좀 줄일까? 뽀글 소리 시끄럽다는데? 뽀글 소리가 시끄러워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나는 줄여볼까요? 조금만 줄여봐. 여기서 제가 여기 보시면 검색에서 검색에서 제가 요가를 치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가 뜹니다 여러분들. 슈퍼피드 여러분들. 자, 요가를 보시면 여기서 완몸을 만드는 요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요가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보고 우리 저기 누구냐? 우리 신영이 좀 배우는 그런 한번 자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세를 좀 보고 한번. 오! 잠깐만요. 이런 자세. 잠시만요. 방금 이 자세였는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자세를 보고 한번 따라하는 한번. 네, 따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시원하다. 이런 자세였다, 이런 자세. 어떤 자세? 방금 고양이 자세 나왔던데. 요것도 한번 해보고.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 신현 씨가 좀 보면서 동작 몇 개를 보면서 형수 오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자세 좀 보여주면 괜찮겠다. 이런 것 좀 몇 개 좀 선정해가지고. 네. 보이세요? 예. 그런 자세도 있고. 네. 와.
컨트랙션, 네, 스트레칭. 와우. 맞나요, 여러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냥. 아, 네, 알아두세요. 네. 스트레칭. 그리고 슈퍼피드입니다,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슈퍼피드. 네, 지금 이제 공을 날리려고 하는 동작입니다. 아, 공 날리기? 네, 공 날리기. 자, 플랭크 자세.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저거는, 저 자세는, 그, 가재치기. 가재치기. 아. 굉장히. 도랑치고 가재치기. 네, 가재치기 자세입니다. 가재치기. 그렇죠. 네, 굉장히 그 꽃게가 네. 먹고 싶어지는 가재치기. 굉장히. 신영아, 네. 옛날에 스타킹 나왔었니, 너? 네, 어디 가셨을까요? 여기 댓글에서. 오빠가 또 스타킹 나왔잖아요, 이제. 저 스타킹 5번 나갔습니다. 아, 진짜로? 오빠 한번 나왔거든. 아, 진짜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슈퍼피드에서 보신 동작을 오늘 우리 친구들 신영이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퍼피드는 슈퍼피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동작 많이 봤잖아. 네. 멋있다. 아, 그래서 어떤 걸 한번. 어떤 동작이었냐면, 지금, 방금 가지치기 일단은 가지치기 예. 말고 예. 농구공으로 지금 저쪽으로 가야 돼요. 좋습니다. 저쪽이 보이나요? 거울이? 아, 거울이 같이 나오게요. 예. 아, 지금 좋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뻗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공을 가지고 쭉 꼬리를 하려고 하는 동작입니다. 아, 공을 가지고 너무 늦었다. 잠시만요. 잠깐만. 아까 그 자세 한 번 더. 네.
아, 그 자세? 네. 제가 어우, 사실 요가를 네. 어, 아, 배운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너 오래 다녔어. 어, 아니 무용을 했어요. 아, 무용을 했구나. 무용을 배웠지 요가를 어. 배운 적은 없어요. 무용은 어. 10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국 무용을 10년 네. 했는데 요가는 사실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네. 요가를 어, 좋아해서 예? 굳이 한 것도 아닌데 오. 네, 이 자세 예? 와, 와, 그, 다, 다리 뻗는 거예요, 이거. 이 자세는? 예, 네. 와, 그, 이게 유연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 이게 유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대치기 자세였다. 가대치기. 가대치기. 아, 방금 가대를 친 거군요, 이게. 가대. 예, 네, 그렇죠. 가대, 가대치기. 네? 어? 저도 옆에서 한번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들어와요. 네, 제 마음속으로. 잠시만요. 유연성에 따라 제가 몸이 너무 안 일어나니까 우리 쉬는 시간에 주시면 좀 이렇게 유연해지는 방법. 유연해지는 방법? 어. 그거 그냥 찢으면서 자야 돼요. 침대에서 찢고 그냥 자야 돼요. 아, 이렇게 그냥 자는 거 같아요. 계속 자야 돼요. 이렇게. 아, 저 갖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네. 자, 찢고 그냥 자는 모습. 아, 원래 이렇게 자야 돼요. 네. 아, 오. 그리고 이렇게, 와. 와, 진짜, 진짜 유연하다. 네. 아이고, 우리 때가좀 주시면 59개 감사합니다. 오, 59개! 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뽕 하나 드릴게요. 뽕은 나중에. 야, 근데 진짜로 네. 너무 유연하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좀 편하게 그냥 자야 되는. 와. 편하게 그냥 자야 되는. 와, 진짜 유연하다. 네. 이게. 와. 네, 엉덩이. 참고로 제가. 네. 그럼 제가 한번 다리 한번 찢어볼게요. 한번 찢어보세요. 이게 꾸준히 연습 조금만 하면 이거 돼서 안 돼요. 아, 아니 살짝만 제가 끌어볼게요. 아,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는 아 안돼 안돼 아
전립선 뚫어주시고. 절삭해서. 네네네. 사타구니 쪽으로. 어디요? 아, 아, 저쪽. 아니, 너쪽을 지켜. 아, 그치, 지켜. 아, 이쪽? 아, 네, 이렇게 지켜. 아, 이쪽이? 네, 이렇게 하면 되 어떻게 할까요? 이쪽이 좀 잘나. 어, 여기 거울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거울까지 나오게. 사타구니, 손으로 칠해요. 아. 여자 맞습니다. 여자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영구라서. 약간 영구 목소리라. 현수 오빠 뱃살 좀 빼주세요. 뱃살. 아, 뱃살 저거. 할 수가 없네요, 저거는. 제가 지방 흡입을 주사기 한 대 가져와서. 와, 지금 진짜 그다. 신영아, 너희들도 이렇게 연습 이렇게 하는 게 있대. 무용가 친구들. 저희는 항상. 우리 무용가가 약간 리허설 기획에 서는 운동은. 아니, 저희는 항상. 이렇게 찍고. 와. 네, 일단은 앞에. 오. 네. 오. 뒤에 가고. 이거는 그분이랑 항상. 오. 위에서. 밟아요. 위에서 올라가 친구가 한 명, 친구가 한 명 올라가서 밟아요. 야,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누우면? 누우면? 올라가서. 누른다고? 밟는 거.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어, 무거워. 잠시만요, 무겁습니다. 하나, 둘, 셋. 알아서? 잠시만요, 내려주세요. 어, 무게가. 예, 여자 무게는 한 50kg 정도, 60kg 정도 되는데. 네. 한 80, 몇 킬로 되세요? 어? 오빠 90 나와. 아, 90이요? 아, 남자네. 남자. 아, 남자네요. 남자는 90kg 딱 나가야. 아니, 여러분들. 근데 진짜 유연하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저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저 힘들어요. 그럴 수도 없어. 저 다리가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제가 또 자세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니 이 자세에서 너가 오빠랑 계속 물어봐. 이 자세가 이게 제가 이걸로. 아 눌러드릴까요 제가? 카메라 나오게. 자 눌러드릴게요. 네. 또 제 앞으로 쭉. 갑니다. 오, 오, 조금만 더. 네, 하나, 둘. 이게 심호흡을 우 내쉬세요. 미쳤나 이제? 아, 이제 오 내쉬면 돼요. 자, 심호흡 시작. 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건 슈퍼피드 보셨고요. 이제는 우리 또, 신영이, 우리 또 신영쌤이, 오늘 쌤, 우리 신영쌤이 알려주신 또 동작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네. 자, 어떤 거 한번? 아, 자, 오늘 제가 어떤 자세를 갖고 왔는지, 네. 좀 맞춰보세요. 맞춰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맞추는 거죠? 네.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요거 맞추신 분 제가 퀴즈 드릴게요. 신영쌤이 하는 동작이 정답. 그렇죠, 한번.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네. 자, 가서. 올라가서. 네. 후. 자,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근데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이 자세가 어떤 이 자세가. 네. 어떤 자세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느낌은 뭐, 9시 15분 같기도 하고. 후. 오, 오, 아프겠다. 치킨 나오고 T 자세 헬리콥터 그리고 이 자세 자 이 자세 후 야 후 자세 한 다음에 야 굉장히 유연합니다 진짜 유연해요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1 2 3 4 까지 해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네 어떤 자세일까요? 자 첫 번째 자세 여러분들 첫 번째 먼저 자 첫 번째 첫 번째 약간 발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리를 쭉 돌렸습니다. 아, 네. 오심사리 아니에요? 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어떤 건가요? 정답. 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네? 제가 공원에 갔는데, 나무가 갑자기 이게 다리 달라졌어요. 그리고, 네. 너무 무서워서, 네. 자전거를 타고
어떤 개가 오줌을 어떤 개가 오줌을 제대로 싸고 다 싼 후에 네. 아 시원하다 신영이 제가 행방으로 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네, 그렇죠. 그래서 오빠가 방금 이제 이 공간을 한 걸 좀 빨리, 오케이. 빨리 감기 하면서 빨리 한번 공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세를. 신영이가 한번 빨리 감기 한번 하고. 네, 빨리 가라. 네. 자, 일단 처음에 공원에 갔는데, 자, 본인이 네. 설명하면서 빨리 한 번. 네, 본인 설명하면서 제가. 오케이. 네, 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한 번 찾아왔어. 네? 아, 공원 가서 하면 되겠네. 네, 공원 가서 해야 돼. 이 자세는 공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자세. 좋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근데 그 사이에 추천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 네, 추천 한 번. 좋습니다. 네, 발로, 왜냐면 이게 제대로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다 쌌다라는 그 시원함이.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강아지 가서 손으로 어떻게 뭐, 티슈를 뜯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이게 굉장히 시원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네, 그럼 현수 오빠가 한번.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따라하는 시간. 제가 한번. 우리 신영이가 살짝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자, 제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뒤로. 뒤로. 네, 뒤로. 훅 올라가세요. 네. 바로. 훅 올라가세요. 네. 자, 뒤로. 가서. 네. 훅! 올라가세요. 네, 나와서.
근데 정말로 지금은 따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진짜로 읽어보시면서 어? 저 따라 해주는 분이 계신가? 그게 참고문입니다. 따라하시면 제가 제가 그 전립선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중심 또 59개 감사합니다. 예. 어, 59개 감사합니다. 와 7만? 야. 명강이십니다. 여러분들 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아, 어, 이쁘다. 노래 맞춰서 해줘요. 노래 맞제 노래 맞춰서 맞힐 수가 있습니다. 어, 모방님께서 218억을 아이고. 어머나. 좋습니다. 어, 노방이 178억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어, 음악에 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한번 봐, 우리 또. 음악에. 어. 음악에 맞춰서. 예, KBS 개그우먼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 황신영 섹시한 음악, 섹시한 음악에 한번 맞춰서. 어, 오케이, 섹시한 음악, 어, 섹시 버전 한번. 어우.
한국 유형이 뭔가 이 자태라고. 한국 유형 자태. 아, 야, 요가도 괜찮아요. 잠깐만. 요가도 괜찮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동작 한 번만. 오케이. 피부, 네, 피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다 그러면 마지막 동작 하나. 좋습니다. 자, 이 동작은, 제가 어제. 어제? 네. 네. 길을 가다가. 길 가다가, 오. 네, 나온 춤입니다. 길 가다가 나온 춤이었어요. 네. 오. 자, 갑자기, 네. 여기가 다 보일까요? 여기가 보인가요? 예, 네, 풀로 한 번. 좋습니다. 네. 갑자기. 갑자기 번개가 쳤어요. 네. 이게 갑자기 번개가. 예, 예 쳐서. 순간, 토가 나와서. 그래서 어쩌고. 네, 이거는 토를. 네. 후! 토를 좀 많이 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를 좀 많이 하잖아요. 양이 좀 많아요. 많아서 예? 이게. 네, 후! 올라와서. 네. 후! 예. 후! 토했다. 그렇죠. 많이 했네요. 예. 어지러워서. 네, 어지러워서. 네, 어지러워서 봅니다. 네. 그래서, 아,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바람에. 예. 동전이 다 쏟아져. 아, 동전이 쏟아져. 그렇죠. 주머니 네. 동전이. 그렇죠. 동전을. 예. 줍고. 줍고, 그렇죠. 동전을 줍고. 토를 주는 건 아니죠. 네. 동전 줍고. 동전을 줍고. 예. 줍고. 내 동전. 예, 그렇죠. 여기도 내 동전. 그렇죠. 네. 이게 오라실 경인하시는 분인가 봐요. 동전이 되게 많네요. 네, 동전. 제 동전이 다 쏟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또 마지막은, 아, 다 죽었다. 네. 마지막은 항상, 아, 다 죽었다. 저희 신영씨, 네? 아까는 강아지니까 밟았을 거 얘기했는데, 사람인데 손만 쓰셔도 되잖아요. 왜 그렇지? 사람인데 밟았을 거잖아요.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아서. 이게 밟아주시면 전율이 올라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사람인데, 이번에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발박스를 또. 네. 마무리는 꼭. 아, 발박스를. 그렇죠. 이건 다 좋다. 그렇죠. 자, 이 동작을. 아, 머방님도 100억 감사합니다. 아, 머방님 100억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올라가자. 아, 제가 또 이제. 아, 제가 잠시만요. 우리 머방님. 내 동작도 아 기분 좋다
정말 신기한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또 200개! 2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아우! 형이 또 200개, 2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와. 아, 이거는 좀 이게 이자세. 이자세도 안 씁니다. 어. 아, 좋습니다. 이자세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참고 있는 거네요. 네. 아까부터 화장실을 참았어요. 그렇지. 되게 마치게 지금 줄 서 있는데 화장실 가면 줄이 어딜까봐. 그렇죠. 계속 기다리면. 그렇죠. 굉장히 화장실 가고 싶은 자세. 네. 사람 나오자마자 잽싸게 누워서 시원하게 쉬를 싸는 그런 느낌. 아, 그렇죠. 아, 쉬를 싸는데 되게 웨이브라. 그러니까 그냥 쉬를 싸니까 그 이제 양면적인 눈이 웨이브 칠 수 있으니까. 웨이브도 있고 그런 짜릿함이 있어. 아, 짜릿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참았다가 잽싸게 싸는 그 맛이 뭔가 그 그렇죠. 몸을 짜릿하게 뭔가 짜릿하게 그렇죠. 짜릿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분 좋아서 또 배박수 노래. 저 이런 말씀을 아네 드리겠습니다. 다리박수 또 제가 다리박수도 오늘 하루 종일 쳐서 네. 제 생각에 오늘 제가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리박수 좋습니다. 어. 그만 치세요. 네 그만 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매고맙습니다. 야매 고맙습니다. 아 덕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출발? 출발 뭐 드림팀 오빠가 약간 2000년 남았으니까 출발! 드림팀! 그런 느낌이 좋지. 좋습니다. 오빠 스타킹 뭘로 남았어요? 아 개그킹이라고. 아 어. 우와 나 본 것 같아요. 어 개그킹 오빠 그때 그거 남았지. 아 네. 저는 개인기 50개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신영아 우리 그때 누가 했던 거 보여주잖아 갑자기. 개인기 없어. 근데 그 기억도 안 나. 그냥 다 막 이상한 거 막 다 해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또, 그게 좀 꽤 됐지 그게 엄청 됐죠 그게 오빠도 5년 됐는데 제가 6년 됐어요 오빠 4년 5년 됐는데 오빠도 스토킹 2012년도 2월달에 만났었구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막 거기서 제가 원래 개인기가 막 있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상한 거 다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 지나가는 소리부터 제가 다 했거든요. 어, 차 지나가는 소리 맞아. 차 지나가면 그냥 차 지나가는 소리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것도 많이 하고 자, 근데 그냥 너 6년 전이면 거의 20살 때 아니에요? 20살 때 오케이, 오케이. 차 지나가면 또 20살 때 갑자기 또 진동소리예요. 진동소리 이것도 그냥 짜잔한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화장실에 방향제 소리. 뭐 이런 거? 그냥 뭐 책 넘기는 소리. 한 이런 것만 하고 싶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저 사람 뭐냐. 아, 10억. 네. 아, 때깔용 주시는 10억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재밌다. 그때 환희도. Now we just on now 이게 환희 제가 환희 흉내를 Now we just on now 이거 제가 환희를 흉내를 했는데 오빠도 지금 환희 흉내 많이 했는데 오빠도 어? 환희 한번 해도 돼 나는 같이 오빠도 환희 같이 한번 해 그럼 우리 그 노래를 같이 하자 Tonight 이 노래를 같이 하자 응 내가 나한테 해줄게 Tonight just a night 너를 잊기 전처럼 몸만 이렇게 뭔가 똥을
그렇지, 그렇지. 하는. 그러면서 박정현 말하는 거야, 박정현. 시방생 1억 감사합니다. 아, 시방생, 감사합니다. 또 이거 1억 주셨어요? 응. 어, 되게 많네, 스토리가. 스토리가 엄청 많다. 오늘을 기다렸어. 제가 오늘을 기다렸어. 미안한데. 제가 몸난 사람은 약간. 아니, 신영아 방금 하는데. 네. 되게 아픈 곳을 깨졌다. 되게 아픈데. 엉덩이 맞으니까. 내가 진짜 아픈데. 야, 허벅지 아주 진짜 아프단 말이야. 지금 좀 아팠어요. 솔직히. 많이 아픈 문제라고. 솔직히 좀. 방금 저희 친구분들 되게 허벅지 아주 되게 아픈 자리거든요. 엉덩이는 괜찮아. 엉덩이는. 성인식 가자. 성인식 한번 잘 가겠어. 아, 성인식 좋지. 오빠가, 오빠도 성인식 하거든. 아, 진짜요? 오빠 나랑 닮은 사이 맞네. 야, 나는. 내가. 아니야, 너가 성인식 한번 보자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내 사진 아니 저는 음악 없이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 진짜 음악 없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목난자가 있어 죄송한데 여기 슈퍼피드 여러분들 여기다 또 댄스 치시면요 다양한 정보가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슈퍼피드 한 번씩 이렇게 또 댄스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은 정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슈퍼피드 많이 검색해주세요 제가 자주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끼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아 진짜 잠시만 트림 좀 슈퍼피드 여러분들 네 슈퍼피드 피드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서 검색하냐고 또 물어보시네요.